롤 랭킹 1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 프로 로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지한 지 얼마나 되셨죠?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위 계정으로 가면 너무 추가 오르걸리고 지금도 평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캐로 갑니다. 오늘 원딜 장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챔피언으로 또 픽이나 이런 거 뽑고 안 되면 이제 다치하고 잠깐 아, 그래서 이제 닉네임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아, 예, 한번 자. 아, 한 번만. 오! 아니에요. 이 친구 서포터예요. 아, 이게 루커는 줘야지. 보통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원딜 빼고 다 인정했어요. 얘랑 미드도. 아니,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요? 이거 호위무사분들을 지금 섭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돈을 준 적 없고요, 이게. 아, 일단 다 짤게요. 네네네. 기사 뵙고요. 별일 없으면은 카이사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문을 좀 맞춰 놓을게요. 뭐 밴하세요 원래? 선픽을 제가 좀 주로 하는 편인데 라인전을 저를 찍어 놓을 수 있는 픽들을 밴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이제 방관 칼리스타 이제 그리고 드레이븐 같이 좀 라인전에서 압도적으로 센 챔피언들을 주로 밴을 하는데 이 판 같은 경우는 저희 오피분이 칼리스타를 대신 밴해 주셔서 그래서 드레이븐을 밴했어요. 본 계정이어도 칼리스타 드레이븐 이런 챔피언들이 워낙 초반에 라인전이 세다 보니까 잘하시는 프로게이머 분들이 잡으면 제가 이제 라인전이 좀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상성상 어쩔 수 없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캐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게임을 이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야, 이거 롤이랑 게임의 매칭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흡수인데 이제 생명흡수가 이번에 초반 라인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카이사 같은 챔피언들이 라인전이 초반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라인전 초반을 버티기 위해서 요즘은 생명흡수 같은 분들을 좀 채용을 많이 합니다. 카이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이제 핏빛기를 안 찍나요? 이제 피읍이 필요 없나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아무래도 솔로 랭크가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끝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치명적 속도가 사라졌잖아요. 공격 속도를 커버해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로 채우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피읍은 그냥 도랑검으로 채운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후반 갔을 때는 보통 그 전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민첩함으로 보통 채용을 많이 합니다. 로코님 와 일타 강사인데요 진짜? 투하겐하시나 이런 거 안 갑니까? 체력이 100이 됐잖아요. 예. 체력 100을 갖다 버리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공격력 스택도 예전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하겐하스는 기본적으로 구매를 아예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카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화 때문에 공격력이 도란의 검이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도란의 검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일단 라인전 자체가 제가 유리한 매치업은 아니에요. 카이사가 초반에 라인전이 막 엄청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노틸러스 친구가 좀 딜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약간 딜교를 하자고 유도를 좀 해봅시다. Q를 봤죠, 라칸 거. 근데 왜 안 때릴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선 1렙만 잡으면 괜찮거든요. 어쨌든 아펠리오스는 1렙에 평타밖에 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카이사 같은 경우는 Q를 이렇게 미니언에 소모하면은 확실히 푸시가 좋네요. 그렇죠. 고마워도 사실을 알고 있다. 일단은 막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네요. 좋아요. 근데 이게 평타 놓고 Q 쓰는 게 뭐 평타 맞춘 적에 Q가 더 나아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평Q를 하면은 똑같이 평타를 교환하더라도 저는 이제 추가로 데미지를 좀 더 넣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자이라가 일단 땅볼을 대기하는데 네, 들킨 거 같아요? 들키진 않은 거 같거든요? 상대 정글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겠어. 상대방 무빙을 봤을 때는 잡지는 못할 거 같죠? 네. 그래도 뭐 한 번 풀어줬다는 거에 만족합시다. 리신도 지금 내려왔네요. 리신이 바텀 땅볼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이라가 이제 저거 먹고 올 거를 생각해가지고 근데 뭐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이제 상대도 라칸이 피가 없으니까 집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냥 2라인 먹고 이제 다음 웨이브가 대포가 아니라서 대포가 아닌 웨이브는 미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대포가 아닌 웨이브는 그냥 바로 밀고 집을 가면 돼요. 대포 웨이브는 집을 가야 되는데 안 예쁜 라인 되지 않나요? 아니 밀면 상관없으니까 네네네. 이게 대포 웨이브가 아닐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밀면은 그냥 타워에 깔끔하게 들어가요. 웨이브가 네네. 이게 느리게 밀었을 때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포일 때 그냥 집을 가라 라고 하는 게 네. 대포까지 클리어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네. 상대방이 이제 집을 늦게 갔으니까 얘가 오히려 라인을 다 놓쳤죠 방금. 물론 이분이 좀 놓친 것도 있겠지만 CS 격차가 조금 낮긴 하네요.
리신이 지금 미드갱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바텀갱 자체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라인을 걸어서 갱킹을 노려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이라가 내려왔으니까 마치 네네. 자 오티일의 영향이 오 전멸을 뺐고요. 여기까지인 것 같죠? 뭐 당연히 땄네요 근데 오케이 역시 원딜은 결정력이야. 빨리 잡았네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롤에서 원딜은요 스트라이커예요. 이제 룬도 보면은 제가 최후의 일격을 보통 선호를 하는데 체력 차극복 이번에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네? 상대가 체력이 이제 60% 이상일 때 추가 데미지. 그러니까 최후의 일격이랑 거꾸로죠. 일격은 이제 40% 이하인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인데 저도 이제 원딜을 약간 스트라이커 같은 이제 결국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럼 마무리를 저... 할 때 이제 최후의 일격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체감이 심하거든요. 그럼 저 말 잘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일격을 가신다? 네 잠깐만요. 일단 라인을 이 친구가 걸었는데 웬 사일러스? 웬 미드 사일러스가 네, 뭐죠? 어라? 궁까지 박습니다. 근데 플래시가 없는데 이 친구 여진이 있거든요. 왜 여진을 안 쓸까요? 왜? 닉네임 일단 서포트 할 줄 몰라요거든요. 근데 뭐 서포트 유저인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럴까? 정글까지 어이구 뭐죠? 어이구 사람 살려 오른쪽 그래도 뭐 일단 저는 손해본 게 크게 없긴 해가지고 네. 라인을 막 크게 손해본 건 아니니까 라인도 지금 다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이제 카이사의 꽃이죠 궁극기.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공격이냐 수비냐 다 되는 이제 상대가 뭐가 없으니까 오 아 아깝다 이거는 오이 잠깐만요 아 비상 아, W를 미리 맞춰두고 초비상 오우 일단 우와, 피하긴 나이스 네 사람이에요 나이스 이 라인까지 받아먹고 갈게요. 아까 말했죠 대포 웨이브 아닌 웨이브까지는 이제 받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 웨이브까지 받아먹고 집에 갈게요. 그래야 돈도 좀 얼추 맞을 것 같아서 네. 뒤에 자이라가 있기도 하니까 딱 한 라인만 더 먹을까요? 이제 다음 웨이브가 대포거든요. 아. 이제 직관청하면 어차피 얘는 밀어야 돼요. 결국에는 밀고 집을 가야 되니까 지금 네. 자이라 아 그럼 자연적으로 약간... 밀어지는구나.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뭐야? 웬일이야 갑자기 이거는 안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좋아요. 큐가 돌았으면은 플래시 평출을 했으면 잡았는데 네. 아군이 당했다는 소리가 뭐야 어떻게 잡았지? 뭐야? 아 점화를 붙여서 잡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냥 까부는 걸? 이제 카이사 크라켄가요? 치명타템 안 가나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원래도 이제 고점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크라켄 구인수 내셔 느낌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요즘. 요즘 이게 대세 픽이에요? 네네. 상대 아펠리오스가 반월검 하얀색이 빠졌거든요 이제? 네. 하얀색이 없는 타이밍에 이제 아펠리오스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맞죠. 반월검이 핵심이니까. 그렇죠. 제가 또 아펠리오스로 이제 LPL 우승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펠리오스라면 제일 잘 알죠. 약간 그냥 걸어보면 안 되나 싶긴 하거든요. 이제 무틸러스가 풀이 근처기 때문에. 나이스. 잡았다. 오,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정말 깔끔하게 다 들어갔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와, 싹 피했어. 이렇게 붙어서 마무리 지어서 네. 와, 네. 여러분 스코어가 진짜 완전 절망적이었던 거 아시죠? 조금 상황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탑이 실수나 레벨 격차는 안 밀리는 상태라서 게임 자체는 할만해 보이거든요. 오늘 로커님 보면서 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롤이 말이죠. 우리 팀이 다 터졌어. 근데 우리 팀이 이상한 싸움을 거네. 나도 그 싸움에 껴야지. 하다가 나도 망해서 게임 지거든요. 근데 로커님은 안 되는 싸움엔 안 껴. 그게 또 중요합니다. 자기 판단을 잘 믿는 게. 네. 이제 바텀 타워도 없고 미드 타워도 없기 때문에 다음 턴은 이제 탑 타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탑으로 한번 뛰어볼게요. 와 딜봐 와 이러면 이제 사이러스도 HP 없으니까 탑타워 밀 거고 저도 이제 상대 여기 갈 수 있다고 핑 해주고 미쳤다 근데 우리 팀 집 가니까 저도 같이 집을 갈게요. 이 라인을 밀고 집 가면 드래곤 이제 우리 팀이랑 리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우리 팀이랑 리콜 타이밍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방금 집을 이렇게 가니까 우리 팀 나오는 속도가 다 똑같죠?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까 이제 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써냈나 안네요. 어이구 이렇게 쉽게 첫 판 스무스하게 딱히 승리합니다. 별거 안 했는데 이겼네요. 그냥 우리 팀이 다 잘해가지고 별거 안 했다고요? 바로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픽이니까 뭘 할까 싶은데 무난한 거는 애쉬가 제일 무난하긴 하거든요. 지금 좀 1티어기도 하고 바뀐 크라켄이랑 좀 잘 맞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팀원들 도와주기도 좋거든요. 어휴 뭐죠? 골든피드 스틱 하시는 분이 한두분 계시긴 하거든요. 지금 탑도 탑 노턴 하시는 분이 한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지금 다 장인들만 있네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자 룬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의 애쉬들은 똑같이 들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던 집중 공격이 결국에는 크라켄이랑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해서 집중 공격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칼날비 코르키가 요즘 또 메타거든요. 저게 진짜 셉니다. 게틀링 건이 개수가 마스터 기준으로 쌍댐 300에 개수가 2.5거든요. 너무 좋던데요. 저도 해봤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스킬이죠. 이제 2렙 되면은 매를 쏴줘야 되는데 킨드레드기 때문에 우리 블루를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네. 킨드레드가 미드에 보였네요. 레드 먹고 3캠프인 것 같죠. 아래서 보였다는 건 매를 우리 정글에 써줄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킨드가 우리 정글을 먹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라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팀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는 이제 CS를 먹어야 돼요. 저 이거 뭐 받아 먹어야죠 원딜인데. 그래서 일단은 3레벨 찍었고 이제 백업을 갈게요. 이제 블루 치기 시작하니까 와드를 여기다 해주고 이러면 다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교전을 하고 싶은데 뭐 일단은 교전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저도 왔거든요. 안 보이는데요 상대가. 넘어갔나 보다. 힐. 나이스. 이러면 일단 제 라인이 좀 터져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라인을 일단은 커버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라인 몇 개 손해 보더라도 이런 거 백업 가서 싸우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급할 거 없죠. 이러면 그냥 릴리아 성장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면 되니까. 스킬은 W 선방인가요? 네네. 킨드레드도 보이네요 지금. 킨드레드가 칼보에 보였으니까 별리 없으면 골렘을 먹고 바텀갱을 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릴리아도 있으니까 막 너무 쫄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릴리아도 지금 핑을 찍죠. 나도 왔다. 서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서로 있다는 거. 그죠? 서로 딱 튀어나오죠. 나와. 야 뭐 대본 쓰셨나요? 오, 그러고 딱 피해주고 이러면은 저희가 화이팅하는 구도니까 이거 킨드 노플이거든요? 오늘 잡아먹으면 되겠다. 킨드 노플이니까 깔끔하게 킨드 노플. 아까 썼잖아 다 들어와. 어 노틸러스. 아 센스맨이야. 아 노틸러스가 죽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득이라서 죽어도. 오케이. 라인도 다 박았습니다. 그렇죠. 대본이 있군요 머릿속에.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저는 다 보이죠.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시나요? 아유 그거는 독신술 아닌가요? 그냥 아마 바이글을 먹고 있지 않을까. 방금 먹었거든요. 킨드가 있거든요. 이러면 킨드가 뒤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누가 봐도 릴리아가 오긴 않는데요. 근데 이게 그랩각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제가 궁을 맞춰봤자 제 그랩이 안 이거 상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너무 깔끔하게 잡아내서 아마 킨드레드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격을 못 오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상대가 덮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먼저 선방을 친 거죠. 그죠. 오 근데 이거 도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괜찮나요? 네 안 괜찮네요. 네. 르블라 형님이 또 오셨어요. 이게 아 끝내기 투수인데요 르블라. 어 누가 봐도 르블. 오 쉣. 야 이거 사람 살려이. 자 그래서 크라켄이 나옵니다. 딱 나와요. 다행히 돈이 딱 됐네요. 이게 좀 애매하게 나오면 진짜 고통스러운데. 오 드디어 한 건 하나요? 아 아깝다. 드래곤을 칠만 하거든요. 미드라인 조금 뭐 어우 잠깐만. 르블랑이 근데 텔프가 있으면 좀 가뿐 싸긴 한데. 근데 누가 봐도 텔프가 있으니까 오는 거겠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일단 팀원들이 싸우고 싶다니까 호응은 할 텐데. 뭐야? 그러면 뭐 다 잡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위로 올라갈게요 저는. 오 쉣! 오, 딱 봐도 저럴 것 같아서. 잘했다. 이 코어로는 지금 판이 조금 이제. 상대가 데미지가 세기도 하고 우리 팀이 데미지도 충분하고 하니까 3일체로 가겠습니다. 와 투포를 간다고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이게 피들스틱 궁이 없는 한타였는데 이 정도면은 좋은 한타였다고 생각합니다. 피들스틱 살짝 불안해 보이는데 매가 없어갖고 뭐 밝혀줄 수가 없네. 왠지 르블랑이 또 죽을 왠지, 것 같은데. 왠지 죽을 것 같은. 네. 네. 아 역시 왔죠. 살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다행히 사슬 네. 피해갖고 살았네요. 어? 뭔가 하고 있거든요? 보시나요? 아 이걸 또 킨드가, 킨드가. 아 네 피들령이 안타까워지네요 이쯤 되니까. 아쉽긴 하네요. 이게 지금 타이밍이 저희 노틸러스가 와드가 없어서 집을 가야 되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 노틸러스 있는 타이밍에 공을 노려보고 싶은데 근데 랜턴 대기를 하고 있어 상대가. 결국엔 저거는 제가 성공을 맞춰도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엔 크로키아 클린즈가 있기 때문에. 이 르블랑이 좀 굉장히 강해 보이긴 하네요. 전령 풀었고
그 물랑 같은 애가 한번 앞대시 같은 거 하면은 거기다 공을 박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박아볼게요. 이거 나도 나갈 수 있을라나? 다행이네. 이 누블랑이 너무 세갖고 누블랑을 잡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잘 안 돼. 누블랑이 크네. 어이 템이. 이 킹드도 킹드도로서 템이 이상한데 얘들이. 보여주나요 키들? 키들? 아 너무 센데요? 와 그렇게 너무 세. 누블랑 딜이. 어우 전 여기까지. 어 녹턴형 구조대야? 저는 핑퐁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줘서 됐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룰랑이 너무 잘 커가지고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딜의 쥐약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룰랑이 순간적으로 흑딜에서 잡아내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근데 녹턴이 들어갔습니다. 코르트 딸라고? 잘 딸 것 같은데요 저거. 일단은 궁 한 거 쏴주고. 어? 근데 안 따고 그냥 돌아옵니다? 룰랑이 아, 저를 돌아보고 있어서. 아 근데 애쉬가 이게 흑딜 챔피 아니라서 피들이 궁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지금 안 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피들이 없어가지고. 어? 어? 아이고 하필 또. 뭐 해줄 게 없거든요. 이게. 아, 이게 신드한테 완전 카운터를 당하네. 뭐 제가 해줄 게 없거든요. 이거는. 이 미니언이 한 마리가 늦게 왔거든요. 네. 누블랑 이런데. 오. 같이 겹쳐서 오느라가 묶였나 보네. 어? 어? 재우나? 잘하는데? 오케이. 오, 나이스! 야, 좋은데? 어? 킨드 공 없는데? 킨드 공 없는데? 어? 디렴! 킨드 공 없는데? 헐! 벼락까지! 오! 나이스! 좋은데요? 일단 드래곤 먹고. 네? 르블랑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티샤만 밝혀놓고 집 갈게요. 아마 코르티가 네. 먹고 있을 거예요. 와 씨 뭐야 진짜 도사야. 롤 도사 같아 지금. 판은 조금 카이팅 위주로 네. 좀 해보고 싶어서 유령무에 갈게요. 재밌기도 하고. 네. 피들스틱이 텔포가 없어서 일단 한번 쏴보기만 할게요. 맞긴 했거든요 쓰리씨한테. 좋은데요? 와 이런 각을 또 보는 게 중요하지 애쉬가. 목줄 풀었고요. 제가 다 아파요 이거.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드래곤 준비해야 돼서. 네. 유령물이 나옵니다. 애쉬는 유령물이죠. 그리고 루난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루난은 안 갑니다. 루난도 나쁘지 않은데 이번 시즌 이 템이 유령무늬가 좀 좋아가지고 웬만해서 다음 아이템은 피바라기 가겠습니다. 별로 없으면 준탱 템? 그죠 그죠. 르블랑이 일단 매를 밝혔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르블랑이 여기 뒤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디 있는지 정확히를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쪽에 있네요. 터뜨려야 돼. 아이고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캐릭터 다 피해주고 애들 다 딸피 만들어놨고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와 미친듯이 깨졌다. 어디 갔죠? 돌아간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있네? 헛! 이즈리얼도 똑같은데 이제 평타를 칠 때 스킬을 쓰면은 주문검이 들어가요. 아, 먼저 쳐도 방금 루블랑 그렇게 한 거예요? 와 꿀팁이다. 바론까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루블랑이 30초라 그냥 바론을 가면 안 될까요 저희? 얘를 굳이 잡아야 할까? 얘 잡는데 꽤 오래 걸릴 텐데 우리. 그러네요 저 친구 지금 시간. 어 뭐야 좀... 근데 코르키도 있으면 이건 해야 되는데? 코르키가 있는데요 위에? 코르키 잡자. 얘는 잡아야지. 까내면 몰라도 이거 뭐 쎄면 어쩔 건데 형. 형 녹여 쭈. 자 바론 가자는 꿀 나왔네요. 예. 아 센스까지. 아 이러면 다 왔죠 상대가. 와 애쉬니 이제 꽃을 피거든요. 이번에 억제기 쪽으로 들어갈 건 지금 민실아 이거. 오오오오. 피흡은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또 터트리러 오겠죠? 아 깜이. 아 이거 면생각 딱 노리신 건데. 네네. 녹턴이 그걸 노려준 것 같거든요. 아 센스 있네. 네. 녹턴이 센스 있게 노려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WR을 하려고 하니까 살짝 늦었네요. 탑 녹턴이 괜히 안 좋아. 이건 잡았죠. 맞고. 근데 얘도. 근데 상대방이 무너져요 점점. 오 좋은데요?
근데 타워를 먼저 해야 되는. 아니 유충? 아 친구들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 이제 포르킥! 컷! 갖다 대면 죽죠? 그리고 또 애쉬가 이 4스택일 때 평타 Q 하면은 평타 캔슬이 되기 때문에 방금인데 킹을 잡을 때 평타 Q로 평타를 두 대를 우겨 넣어서 잡은 거거든요? 아 어쩐지 공속이 말도 안 되게 빨아다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평타 뺄게요 얘. 야 이건 뭐 이게 좀 약간 긴장감 확실해가지고 보는 맛이 있어. 여러분 올라온 차 1대스입니다. 제가 레벨도 제일 높죠. 저는 이제 라인 관리도 잘했고 이제 죽지도 않았으니까 괜히 1등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해서 솔랭 1위 로커님 모셔봤는데요. 로커님 앞으로의 또 활동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취직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